땅이 넓어서 대충 살아도 잘 살아 보일 거예요. 잠깐만, 여기가, 여기 불, 여기 불은 어디서 켜죠? 여기 불? 얘가 분리형이고, 제가 여기 반지하 사진도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지금 산지꽤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한 3년 다 돼가서. 3년 정도?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잠깐만, 내가 방 크기를 한번 재볼게. 여기가 굉장히, 원룸 중에서 엄청 넓은 원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납장은 예전 맞아요, 세입자가 이거 두고 간 거죠? 수납장 그쵸? 두고 간 거죠. 그때는 침대 두 개였는데 지금 같이 아직 살아요? 네, 아, 지금요. 아직은 같이 살고? 아, 굉장히 방이 큽니다. 치수 한번 재볼까? 치수 한 번만 내가 재볼게요. 6m 46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는, 아, 커튼이 있네. 커튼이 있는데, 3m 16 정도 나옵니다. 아주 방이, 일단은 옵션이, 여기 옷장, 여기 책상, 여기까지고, 요거는 세입자 거. 예전 세입자 거죠. 예전 세입자 거고, 여기도 공간 이만큼 남고, 냉장고. 여기 그때 얼마로 했었죠? 천에, 51에 관리비 9만 원. 그렇죠. 제가 아마 지금까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천에 51만 원으로 구해준 집 중에서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한 4년 동안 좋은 일하면서 집 구해주셨네. 천에 51 중에서,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 천에 50에는 없고, 여기가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3천에 50인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3천에 50인가? 4천에 50인가 그랬었는데, 주인이 이제 보증금은 큰 의미 없다고, 건물 사면서 보증금 큰 의미 없고, 월세만 그대로 받아달라 그래서 가능, 관리비 9만 원이고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었죠? 근데 채광은 여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채광이 지금 커튼 쳐져 있는데, 아무튼 옆에 다 벽이에요.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인가? 여기는 바뀌어요. 여기는 밖에? 한번. 형님 또 나중에 이사 갈 때를 위해서, 이사 갈 때. 근데, 벽인데 이렇게 커튼을 여기도 여기 벽인데 벽이 벽입니다. 많아. 창문이 많 방이 커서 창문이 많으니까 아유 여긴 또 잠겨 있네. 잠깐만 간단하게 거의 뭐 도둑은 전혀 들어올 수 없겠네요. 밖에 한번 봅시다. 아 이쪽도 앞에 건물이 있어서 채광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침대 사이즈가 뭐예요? 이거 더블 슈퍼 좀 싱글. 슈퍼 싱글? 슈퍼 싱글이고 아마 여기 한 여기 노란색 여기 옷장까지 해서 또 슈퍼 싱글 정도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옷장 두 개는 요거 신발장만 있었던 거죠? 네, 요거 신발장. 신발장만 옵션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까지 네. 저기 전자레인지까지 세탁기도. 세탁기, 당연히 세탁기, 인덕션. 인덕션이 한 개인 게 조금 맛있긴 해서 요리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요리 잘안 해죠? 이렇게 보면 넓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이런 여기 구석에서 집이 찍어야 되는데, 조원동입니다. 그러니까 구로디에털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조원동인데, 여기 조원동이 사실 그 번화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쪽 조원동에 지금 이 여기에 산지좀 됐죠. 이 좋은 그쵸. 동에만 몇년 네네네. 정도 됐죠? 전에 살던 한 것까지 해서 6년, 7년? 7년 6년? 정도 네, 7년. 좋은 동에만. 네, 6년에서 7년? 어때요? 혹시 그러면 조은동 말고 다른 데서 자취해본 적 있어요? 그쵸. 어디 동네에 해봤어요? 강남 쪽에서도 강남도 해보고, 해보고 철산 쪽에서도 철산, 해보고, 광명 쪽에서도 광명동 해보고. 해보고. 그러면 어때요? 조은동의 좀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점은 그래도 신대방역이랑 구로디에털단지역이랑 그래도 가까워서 그렇죠. 걸어서 네, 10분 걸어서 10분 이내?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많고 그래서 교통편은 되게 편한데 큰 마트나 그렇죠. 이런 건 조금 여기가 나갈 때좀 그러니까 걸어서 여기가 나가야 되는 학교랑 빌라랑 이렇게 좀 아파트 좀 있고 해서 맞아요 막 1인 가구가 엄청 많은 동네는 아니고, 오히려 뭐 2인 가구나 좀, 맞아요 맞아요 신림역은 한 20대 초반, 원룸밖에 거의 없고, 여기는 조금, 조용하죠. 그러니까 장점은 그쵸 그쵸 조용하고, 맞아요 단점도 조용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구로디터역이나 신대방역은 뭐가 많은데 이제 맞아. 조금 이제 주택가로 걸어오면 근데 막 그렇게 좁은 골목은 또 없잖아요. 네, 그쵸? 많이 맞아요, 좀 맞아요, 맞아요. 여자로서 사회는 어떤 것 같아요? 밤에 사실 요즘에 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혼자 밤에 다니기 좀 위험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 큰길 있고, 막 너무 으슥한 골목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다니기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저는 번화가 이런 데보다는, 아, 그래도, 좀. 철산 이런 데는 아, 어때? 거기는 엄청 시끄럽죠. 그리고 골목이 무서워요, 거기는. 철산이 저도 안 살아봤는데, 뭐 공장 이런 게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공장 이런 게 있고, 좀 밤에 아무래도 이제 공장은 다 닫으니까 좀 많이 좀 엄청 어두운 어두워요, 걸로. 네. 대신에 강남은 대신에 그쵸. 이제 항상 밝죠. 항상 24시간 밝은 동네고. 근데 그 강남은 좀 비싸죠. 너무 비싸죠. 네, 아니, 너무. 강남에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아, 저는 모르겠죠. 완전 뭐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이 정도 반 정도? 반 정도? 네. 반 정도가 한 50은 하겠죠, 그쵸, 거기가. 응. 강남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취가 그러면 총 여기서만 6년이면, 강남이라 이런 게다 하면은, 10년. 집 떠난 지는 10년? 네, 10년. 아, 오래됐네요. 그러면은, 자취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사는 거랑, 자취랑. 장점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고, 그쵸, 개인 시간. 네, 부모님 눈치 안 봐도 되고, 그게 아마 가장 크지 네, 않을까? 그런 거고. 단점은 뭐 청소나 이런 거나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취하면은, 막, 치약 이런 거 사기 돈 아깝지 않아요? 그쵸, 돈 저도, 올 아까운데. 집에 살 때는 다 이제 엄마가 막 했는데, 이제 자취하면은 내가 이제 막, 이것저것 맞아요. 사소한 거다 사야 되니까 음식물 맞아요, 쓰레기 맞아요. 봉투 왜 이렇게 비싸 또? 그러면 원래 집은 어디였어요? 원래 집은? 저는 군산, 군산? 전라북도. 전라북도? 왜 굳이 서울까지 왔는지? 군산은 뭔가 느낌이 나이 들어서 좀 그냥 조용히 귀농. 편하게 여유 있게 귀농. 살 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저같이 약간 너무 좀꿈 있고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죠. 위로가 아무래도 필요하긴 대부분의 이제 그쵸? 지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군산에서 1,050이면 거의 빌라 투룸은 엄청나죠? 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 시골 가면은 한 5,000이면 집을 하나 사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일이 뭐죠? 저는 헤어 미용, 디자이너 미용? 아, 디자인. 그게 지금 10년 된 거예요? 10년 정도? 아, 그럼 머리는 앞으로. 네. 머리, 아, 저는 장모님이 미용실을 해서 아 여기서. 진짜요? 아 진짜요? 장모님 여기 조은동에서 미용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용실에 가십시오. 여기 말고, 그 장모님 미용실에 가면 커트가 남자 커트 5,000원이거든요. 이제 막상 이제 누구나 다 계획은 있잖아요. 방을 그쵸. 구하기 전에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겠다. 뭐, 그쵸, 그쵸. 넓고, 뭐, 깔끔하고, 여기서 가깝고, 커튼 쳤을 때 채광, 눈부시게 막 채광이 쫙 들어오고, 그런 계획은 있지만, 막상 구해보면 그게, 이게, 이론으로 가능한 거지, 맞아, 맞아. 실제로 구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는 아, 포기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가격이라면, 깔끔한 거, 그리고 여기서 위치, 그리고 넓이 중, 아니, 넓이 중에서 뭐가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본인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항상 누구랑 같이 살았었어요. 아, 언니나 뭐 동생이나 동명, 지금도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듯이. 그래서, 그래도 넓이보다는 깔끔한 걸 제일 깔끔한 거? 우선순위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넓이? 원래 둘이 산다고 말을 하면은 둘이 사니까 넓어야 돼요가 그쵸. 말인가 하면 근데, 넓은데 조금 지저분하면은 그것도 아, 포기했었던 것 혹시 같아요. 그러면 오래된 집에는 살아봤어요? 좀 연식 있는 집은 많이 있는. 잠깐 살아 저는 잠깐은 철산, 살아봤어. 철산. 아, 철산에서? 그때 그 최일 안 좋았던 점, 뭐 연식 있던 집에 안 좋았던 점은? 그때는, 사실 그때는 진짜 20대 초반이었어가지고 옥탑방이었거든요. 옥탑방. 네. 옥탑방에 또 로망이 또 있긴 한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그쵸? 너무 춥고, 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일러도 바깥에 있는 그거여가지고 겨울 때마다 항상 얼었어요. 얼었고.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뭐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생수병으로 서로 부어주면서 머리 감아본 적도 있고
불로 거의 이거는 멀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에요?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펴가지고 아궁이에 가스레인지로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해주고. 불로 얼어가지고. 아, 야외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얼었어요. 저도 그 옥탑에 산적 있는데, 오래된 집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게 옥탑방이 이제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맞아요. 겨울에 자연스럽게 되게 추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문 열고 딱 난방을 꺼놓고 맞아요, 나갔으면, 맞아요. 실내화 신고 다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너무 엄청 더워. 덥고. 맞아요. 근데 뭐, 대신에 그만큼 조금 뭐, 싸고, 대신에, 아름답고. 방도 넓고, 뭐, 옥탑 공간에서 뭐, 고기도 꼬먹고 그런데, 맞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꼬먹고 안 꼬먹게 돼. 맞아요, 맞아요. 치우기 귀찮아서. 대신에, 연식 있는 집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좀 싸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손님은, 이제, 깔끔한 거. 네, 같은 그렇죠. 가격이라면 깔끔하고. 역에서 그러면, 만약 직장을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든 지하철역이든 걸어서 몇분 정도까지가 딱 맥시멈일 것 같아요. 거리가. 막상 이제 일을 10분, 해보니까. 10분에 15분? 10분에서 15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15분까지는 괜찮고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저도 15분 거리에 살아봤는데 15분 거리가 넘어가면 이 버스를 타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한 애매하고. 막 3분, 4분 거리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타기에는 기다리자니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것 맞아, 같고, 맞아, 맞아. 걸어가자니 버스가 왜 그때야마다 지나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왕이 뭐 10분 안, 뭐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가까울수록 또 비싸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식이 좀 오래돼도 넓은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좀 작더라도 지은 지 얼마 안된 깔끔한 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참고용으로 해서 오래된 집 옥탑이고 보일러가 바깥에 있다 하면 겨울에 많이 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둘이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혼자 살았으면 누가 혼자서 머리 생수병으로 이렇게 부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생수병도 물이 차가웠을 건데 찬물로. 아, 미용하면 그냥 미용실 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는 막 쉬는 날이고 이랬어가지고, 아, 그냥 삭발을 하고 살면. 만약에 이제 본인도 이제 지방에서 왔잖아요. 특히 이쪽 관악구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방을 구하시는 분들은 다뭐 대구, 부산, 뭐 광주, 뭐 전주 이렇게 오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이미 방을 구했을 때 말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들한테 좀 방을 이제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 보통은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딱 하는 게 신림, 서울대 입구 뭐 그렇지. 이쪽으로 제일 이쪽에 많이 생각을 그쵸.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그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방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쪽 부근으로 해서 많이 다녔는데 한몇 개나 본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 그 신림, 서울대 입구 그쪽은 거의 한 20개는 본것방 20개? 같아요. 근데 보면서 진짜 방 크기가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옷도 많고 짐도 많을 텐데 그 집에서 살 바에는 진짜 고시텔에서 사는 거랑 나 비슷한.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위치를 넓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방이나 뭐이 구루디털단지 쪽이나 이쪽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막 역세권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솔직히 다니는데 불편함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방분, 이게 신림이 싸다는 게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신림동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싼 지역도 있고, 근데 신림역은 번화가이기 때문에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는 비싸요. 근데 비싸지만 영화관도 있고, 뭐 여기는 밤에 조용하지만 거기는 밤에 상가도 많고 하니까 장단점이 다 있죠, 맞아요, 맞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신림동에서 가장 싼 지역인 대학동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하철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면 뭐 2호선이라면 서울대 있고 뭐 낙성대, 봉천, 뭐 신림, 신대방 있으니까 다양하게 보되,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는 조금 번화가라서 조금 더 비싸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는 찍고 마치겠습니다.